포지티브 미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운동할 때 이제 건강하려고 있는 운동복이 실제로는 지구에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지티브 미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에 진심인 MC 샴입니다.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굉장히 덥네요. 전 지금 날씨와 상관없이 1년 내내 핫 뜨거운 핫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친환경 브랜드를 만나러 찾아온 이곳은 바로 홍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브랜드는요,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몸과 피부 그리고 지구에도 건강한 운동복을 만들고 있는 스포츠웨어 포지티브 미 대표 김하나입니다. 대표님이 입으신 이 옷도 혹시 자사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제품이 저희 제품입니다. 친환경 제품인 것도 좋은데 일단 컬러가 너무 좋은데요? 아, 사실 네. 저희가 컬러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컬러도 그렇지만 네. 이 모든 재료가 친환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만든 친환경 스포츠웨어입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어떤 소재로 만들어지는지 네.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면 저희 오피스가 바로 네. 뒤편에 있거든요. 네. 한번 가셔서 직접 보시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가보죠. 와,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여기가 저희가 사무 공간으로 네. 사용하는 공간이고 네. 이쪽으로 가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네. 만나볼까요? 네. 네. 저희 직원들이고요. 네. 지금 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 분도 계세요? 네, 맞아요. 저희 독일에서 네. 6월에 온 디자이너거든요. 네. 그럼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Hi, Sarah. Can we get interview? Like from you, talk to you? Yes. Hello. Hello. Hi, my name is Sean. Can you introduce yourself? Hello, I'm Sarah. I'm 18 years old and I'm from Germany. You're young and you're from Germany? Yeah. Okay. What is your job in this company, Positive Me? I work as a junior fashion designer. Oh, you're a designer. Mm-hmm. Okay. What made you join this company? So I liked how they bring the message about sustainability. Mm-hmm. And in Europe, or specifically Germany in my case, we do a lot of sustainability and do secondhand. So I thought this would be a great like opportunity for me. 제가 세라한테 마지막 질문했었을 네. 때 그 친환경 얘기하면서 네.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디자인 개발부터 실제 제품이 이제 공장에 생산되기 전까지의 네. 샘플링을 거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원단을 조금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 원단이 바로 이제 폐허망을 재생한 나일론 소재를 가지고 네. 이제 만든 그런 원단입니다. 정말요? 네. 너무 부드럽기도 하고 신축성도 정말 좋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폐허망을 재생했다 그러면 뭔가 네. 퀄리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네, 네. 실제로 이제 폐허망 자체가 어망이 굉장히 많은 네. 물고기를 들어올릴 때 쓰이잖아요. 네. 그만큼 내구성이 정말 좋고 만져보셔야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 부드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저번에 바다가 가서 많이 이렇게 주웠는데 네. 그거 갖고 돈으로 바꿨으면 부자 됐을 건데 했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얼마큼 주셨는지. 많이 주웠었어요. 네. 네. 폐허망이 정말 다양한 변신하네요. 아, 네. 기아에서도 폐허망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폐허망에서 추출한 나일론으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 커버나 플라스틱 부품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같은 소재 사용한다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폐허망을 재생한 원단 말고도 네. 다른 소재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네. 옷에 들어가는 단추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네. 너트 소재라고 해서 견과류에서 네. 추출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알아요. 만든 거예요. 네. 정말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친환경 소재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네. 어떤 소재죠 이거? 면 소재로 되었습니다. 면 소재로? 네.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안에 들어가고 안 보이는 것까지도 친환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상황이에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제품은 모든 제품이 글로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원단의 퀄리티를 최상에 있는 퀄리티만을 선택을 해서 저희 제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옷에 사용하는 식물성 원단이라던가 골프에서 사용하는 프리미엄 스포츠 기능성 원단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디자인이 다 끝나면 이렇게 종이 위에 패턴으로 이렇게 나와요. 저도 압니다. 아 그러시죠? 네네, 저도 예전에 브랜드를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러시죠? 네네. 맞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옷이 네. 제작되기 전에 이렇게 패턴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 때부터 네. 절개선을 많이 넣고 컷아웃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네. 버려지는 원단 최소화하게끔 기획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단이 반 정도는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다 네. 버려지는 원단입니다. 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원단이 보면 아주 깨끗하거든요. 네, 그래요, 실제로. 네. 그래서 네. 작은 원단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러닝할 때 낄 수 있는 액세서리 같은 이런 것들로 만들고 저는 못 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 저희 직원이 옆에 있는데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여기 사이드에 네. 좀 불규칙한 애들을 네. 잘라내고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 과감하게? 네. 네.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처음인데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네. 아, 삐뚤빼뚤인데요. 션 에디션으로 소장해도 될까요? 아, 단지 요거 잘랐다고요? 아 이렇게 체험까지 해보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네. 소재들이 어떻게 완제품으로 만들어졌는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죠? 저희가 남산 네. 근처에 쇼룸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저희 제품 한번 보실까요? 남산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제가 포지티브 미와 잘 어울리는 그런 차를 준비했어요. 제가 운전해갖고 대표님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네. 아, 저 EV6 2차 처음 타보는데 네. 승차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사실은 네. 저도 2차 처음 타봐요. 아, 그래요? 네네. 기존 EV6는 저도 타봤는데 이 차는 상품성이 개선된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아, 정말 신상이네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세련되게 바뀌어서 포지티브 미처럼 좀 힙하지 않나요? 밖에서 봤는데 스포츠카 같은 느낌도 나면서 네. 좀 디자인이 좀 힙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차 타고 바닷가 가서 달리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주행거리도 늘어서 한번 풀로 충전하면은 최대 494km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거리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이 차 좀 탐나실걸요? 사실 제가 아직 차가 없거든요. 제 첫 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강력 네. 추천합니다. 아 강력 고려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포지티브미 남산 매장입니다. 네, 해변에 있는 카페에 온 것처럼 너무 예쁜데요. 안에 네.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아, 제가 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매장이 너무 예쁜데요. 제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브라탑들이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 모든 제품들이 다 폐어망을 재생한 소재로 만들고 있고요. 네네. 한번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 처리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고 이렇게 몸에 닿는 부분들은 식물성 소재를 사용해서 아주 천연 소재로 몸에도 피부에도 건강한 소재만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폐어망을 소재로 한 운동복으로 특허를 받았는데요.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옷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저희 포지티브미는 유해한 물질 없이 친환경 제조 방법을 거쳐서 만든 제품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편안한 스타일이 이제 따끈따끈한 스타일. 신상인데요. 네. 네. 원마이 네. 웨어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의류들은 네. 오가닉 코튼, 오가닉 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염색료까지도 저희는 다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액세서리까지도 이제 친환경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친환경 제품들로 이렇게 좋은, 멋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 네.
탄소 배출 줄이는 게 전 세계 기업들의 네. 가장 큰 관심사이자 맞습니다. 미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아도 아리백이라는 글로벌 캠페인에 가입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캠페인이거든요. 2040년까지 기아에서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뭔가 진짜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포지티브미도 진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션님, 저희가 네. 션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요.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항상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네.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러닝할 때 입을 수 있는 러닝복 세트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요가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 제품 한번 입고 요가 클래스도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요가로 좀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제품도 한번 제대로 즐겨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위로 뒤로 밀어서 오늘 포지티브 미 와갖고 이름처럼 그 이름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포지티브 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 네, 듣고 네. 싶어요. 우선은 우리가 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운동복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좀 더 운동하신 분들한테 알리고 싶고 네. 이게 옷이 만들어질 때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국내에서 운동하신다는 분들은 저희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게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이고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준비들을 차차 하고 있는데요. 저희 원단들이 다 친환경 글로벌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파리에서 전시도 이번에도 9월에 전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브랜드 네. 포지티브 미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